안녕하세요. 고3 인터스쿨부터 러셀 영통에서 공부하여 충남대학교 의예과 수시 프리즘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민승원입니다. 대입 합격 결과를 확인하기 전부터 많이 떨렸고 결과를 확인한 후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친구들이 저보다 더 흥분하며 축하해 줄 때 비로소 실감이 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람직한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을 이용하기 위해 선택하였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보면서 멘탈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하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임한 결과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최고점까지 도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겨울방학 동안 모든 과목의 탄탄한 기본 개념을 공부해두기 위해 테이블을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겨울방학을 잘 보낸다면 그 후에는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찍이 입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겨울방학에는 개념 공부를 했고 3월부터 여름방학까지는 문제풀이와 부족한 개념 채우기, 여름방학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효율적인 문제풀이법을 체화하고 모의고사를 풀며 실전 감각을 길렀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습니다.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 표준 시간표대로 아침 자습 시간을 극대화하여 국어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였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매월 제공되는 월간 장영진을 꾸준히 풀어 실전 감각을 늘리며 공부했습니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1과 지구과학1을 선택했습니다. 파이널 시기에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며 풀면서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대비하고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감각을 길렀습니다. 생명과학1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 개념형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풀었고 킬러 문제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방학 기간을 낭비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윈터, 썸머스쿨을 선택하였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수준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제력이 약하여 스스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었는데 윈터와 썸머스쿨을 다닌 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 자제력을 잃고 공부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철저한 관리, 그리고 고민 혹은 질문이 있을 때 언제든 여쭤볼 수 있는 담임 선생님들이 상주에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야 자습 제도가 좋았습니다.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느껴질 때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이 같은 건물에 있어 이동하며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 바로 앞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수시로 질문을 받아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수능 직전 한 달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점점 많이 보이는데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점점 짧아지니 불안감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없애고 습관처럼 공부하기 위해서 일관적인 루틴을 만들고 공부하는 동안 다른 생각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극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합리화하지 않고 스스로 객관화를 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은 공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